최혜병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란 취지의 메모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발언을 한 사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인지 아니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인지를 두고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들이 출석하는데 여기에서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최혜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에 대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참모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그러니까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처음 군검찰의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지만 혐의자 축소 논란이 불거지자 말을 바꿨습니다.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장관의 건의한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번복한 겁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군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메모가 이 전 장관의 발언을 받아 적은 것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메모 작성 당사자인 정 전 부사령관은 과태료 처분까지 받으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혜병 청문회에 이 전 장관과 유 법무관리관 모두 출석할 예정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참석하는 만큼 청문회에선 관계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